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2017년 9월 16일 13시 53분입니다. 저기 전면에 보신 광주 송정역, 오늘 이제 광산구청 옆으로 와 있습니다. 오늘 저희가 이제 탐방할 곳은 정면에 보신 그 1913 송정역 시장입니다. 시간을 담은 송정역 1913은 정통시장 획일적으로 현대에 있는 곳이 아닌 상인들의 개개인의 추억과 삶의 터전을 엿볼 수 있는 곳이고, 송정역과 함께 1913 송정역 시장들은 상인들의 첫발부터 지금까지 해온 수십 년의 역사와 이야기들을 같이 한 곳이고, 최대한 이곳에 이제 그 추억들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할 수 있는 곳을 해서 공간들이 만져진 곳에서 기존 상인들과 또한 청년 상인들이 같이 공존하는 시장에서 이곳 전통시장을 개발했다라는 것이 매우 이색적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곳이 과거에는 솔직히 제가 이제 그 전에 광주에서 근무했을 때 잠시 그때만 해도 완전 적이었었는데,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또 이런 곳이, 아름다운 곳이 또 탄생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가장적이어서 근대와 젊은이들이 연관골비처럼 같이 하면서 옛날 시장을 근대화해서 최소화시켜서 지금 여기도 태용식품처럼 1988년도에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시장의 크기는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. 여기 이제 현대국밥에서 이제 전주에 있는 현대국밥집이고, 옛날 그 양식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모습들 했습니다. 여기가 이제 유명한 영면국밥인데, 여기는 이제 이따 저희가 먹어볼 거고, 오늘은 이제 이 3대 중에서 빵집하고 영면국밥,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또 먹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의미를 또 오늘 본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. 저희는 이제 오늘 또 쌈 싸먹는 집에서 모밀집하고 같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여기도 이제 옛날 그 방앗간 재분소화국을 그대로 우량재분소라고 해가지고 그 옛날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사진에 했던 모습입니다. 그래서 이곳 시장이 옛날 같으면은 옛날 재분소 같은 이런 것들을 다 없앴는데, 오히려 이런 것을 전통적으로 살리고 현대화와 그런 모습이 남아있다는 게 매우 인상적입니다. 영광사의 같은 간판들은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고, 또 오른쪽에 보이시는 갱소년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또 요즘 여기가 이제 또 오고 싶은 또아식밥, 또 유명한 빵집, 여기 3대 중에서 하나가 또아식밤에 그 빵 나오는 시간인데, 지금 시간이 13시 55분이니까 빵 나온 시간 좀 지났습니다만 뭐 먹어볼 수 있으면 되고, 또 고로케 삼촌도 여기서 또 유명한, 지금 보시는 고로케 삼촌도 유명한 거하고 또 오고 싶어요. 요건 이제 젊은 애들이 이곳을 했던 곳이고, 아까 말한 이제 그 영명식당이라 이런 것은 나이 드신 사람들이 또 있는 곳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곳이 제일 유명해진 것은 KTX 광주 송정역이 생기면서도 있지만, 기존의 상권들을 유지하면서 젊은 애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공간, 이게 아마 우리나라 전통 시장이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모습이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옛날에 정말 그랬던 곳을 지금 다시 이렇게 이제 송정역 시장 문화와 역사로 나누고 현대들이 하는 것은, 저희가 이제 그 어디를 가봤었냐면은 저쪽에 가봤을 때 똑같습니다. 그 대구.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이제 이쪽을 탐방을 해서 오늘 이어지는 또 계속적인 탐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